창세기 3장 18절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6번째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 여기 보면 이제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은 누구예요, 땅은? 17절 이 중반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요. 이 땅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근데 왜 저주를 받은 거죠?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아담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땅이 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인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씀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시덤불을 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는 이 가시로 찌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다시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혀서 죄된 모양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엉겅퀴는 하나님을 찌른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찌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찌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본능적인 그런 생각까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 몸뚱아리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걸 행위로 붙잡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얼로 줬어요, 말씀을? 그렇지요. 예. 역시 저 우동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채소가 나는 밭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9절은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밭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밭을 어떻게 바꾸는 이야기예요. 채소가 나는 그 밭. 근데 이 채소는 그 창조 3일째 되는 날 있죠? 3일째 되는 날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바다, 위에 물이 밑에 물과 이렇게 합쳐져서 무티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 뭇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얍바사라고 하는데 그 뭇을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드러난 땅에 채소, 씨가 진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 뭐 이런 그것을 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밭의 채소라고 할 때 이 밭은 그 얍바사, 마른 땅이죠.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내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채소,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19절은, 19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말씀 같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러니까 평생도록 땀 흘리면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단순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밭의 채소, 그 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 이게 이제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설명해 준 그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그 말씀을 좀 보면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땅은 뭐고 좋은 땅은 뭐냐, 그거예요. 지금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예.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큰 무리가 그 해변에 몰려왔어요. 예수께서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어부로서 지금 하는 행동이죠, 이게. 해변에 많은 수가 몰린 것은 그 바다에서 낚아야 할 물고기들이죠. 그 물고기들을 낚아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올려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어디에다가 그릇에 담죠. 예, 그런 비유가 있었죠. 예. 지금 그걸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무리가 와서 듣는데 그 중에서는 좋은 물고기가 있을 거고 버려야 할 것도 있을 거고 다 그럴 거예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서 이제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더 가면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제 두 번째 밭이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밭.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막았고. 그 다음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밭이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가 나오죠.
그쵸? 길가, 돌밭, 가시 떨기나무, 그다음에 좋은 밭.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복음서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나눠진 그 각각의 복음서로 알게 되면은 이게 밭이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로 보게 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그렇다고요. 성경 66권을 나눠서 본다는 건 뭐냐면 그걸 행위책으로 본다는 거죠. 행위책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두 마음이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밭이 어떤 밭이든 간에 나쁜 밭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이렇게 달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18절로.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이제 비유로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 그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첫 번째 밭,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밭이 4절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먹은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게그 새가 뭐냐? 악한 자고 그 다음에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거 악한 자가. 그게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악한 자는 누굴까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악한 자가 뭐겠어요? 새라고 그랬잖아요, 새. 새는 공중에 이제 날아다니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도 새예요. 근데 특별히 이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에도 앉을 수도 있고 공중에도 나갈 수 있고 나를 수 있고 하는 그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차원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새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제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려진 건데, 5절에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을 이제 20절, 21절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6절에서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20절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20절보다는 21절을 보시면 더 정확하겠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렵죠. 이말 자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받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해가 돋으니까 햇빛에 의해서 타버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는 말씀이고, 네?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그 전에 받은 그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그 육체에 이해되는 대로 받은 말씀이에요. 자기 육체의 유익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의 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해도 율법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요, 그 하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렇죠? 뿌듯하고. 그런데 기쁨이 왔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율법적인 말씀으로 배웠고 그렇게 무장돼 있는데 갑자기 진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환난, 박해 이런 것은요, 다 전쟁이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전체가 뭐냐면은 결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박해도 밖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해도 역시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진리가 진리에게 박해를 받는 거라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저런 말이 있냐 그런다고요. 어? 저게 무슨 말씀이라고 전에 저게 다짜고짜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육으로 육체로 이렇게 받는, 육체의 유익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랬었어,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에 복음을 들려주게 됐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박해고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순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되어지느냐 마느냐, 설득이 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무릎을 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 영혼이 넘어지는 거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해가 돋은 후에 그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씀에 의해서 타버린 거예요. 타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죠, 그 영혼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밭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게 이제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스스로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는 뭐겠어요? 그 율법이죠. 행위의 율법이에요. 그게 더 자라서, 더 풍성하게 자라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보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보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22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한번 잘 보자고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이 염려는 어디서 왔겠어요? 세상 염려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는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그렇죠? 갈등. 갈등이니까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항상 갈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염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유하다, 소유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무언가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언가가 많아,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역시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재물의 유혹, 이게 이제 유혹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속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부유한 자는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 한 가지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 진리의 언약으로 받지 못하고 다 행위의 율법으로 받는 것을 이 세 가지의 밭으로 설명을 한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 번째, 아,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 요것을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4장에, 8장 14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추가가 된 것이 향락이에요. 향락.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향락이 뭘까요? 그 한글 개역에서는 일락이라고 돼 있어요. 일락. 그러니까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일락. 또 여기서는 향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는 거겠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렇죠? 막 자전거 타고 저 멀리 가고, 또 남들 더운 데서 집에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계곡에 놀러 간다든가. 이게 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향락이면 자전거 갖다 팔아야 됩니다. 이 향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육체적인 감각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걸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각대로 그걸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돼 있으니까 그 율법에 딱 맞는 말씀은 그냥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의 감각, 그 감각의 센서에 딱 맞는 거, 그 딱 맞게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근거 없이 그걸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암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문자적으로는 비슷하게 돼 있죠. 그렇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위는 그 율법 감각이 다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하자고 하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게 향락이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 자체가 향락인 거예요, 그게. 근데 전혀,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게 반대예요, 반대. 진리와 비진리는 정반대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그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전부 다. 예. 뭐가 있을까요? 또 향락, 향락에 해당되는 거. 새벽기도 합시다. 아, 그렇지. 또 작정기도 합시다. 작정 헌금합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옛사람이 옛사람에게 들었을 때는 맹세하라고 들었지. 근데 내가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 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 구약에서 언급한 맹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맹세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맹세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맹세를 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그런데 그걸 문자 그대로 받고 전부 다 맹세를 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서원. 서원기도. 그럼 서원기도 하면 또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했으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 헌금 서원합시다. 해놓고 그걸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그런 게 향락.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맹세는 나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전에서 그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우리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정 했는데 그걸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편으로도 보냅니다. 그 꼭 당신이 지금 잊은 것 같은데 내 환기시켜 주겠어요. 기억하시고 요거 갚으세요. 세금 하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다 율법으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언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정말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겠죠? 복음을 듣고 이제 결실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로고스 이 로고스 말씀을 듣고 레마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30배, 60배, 100배 이런 순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100배가 제일 먼저 나오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복음서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배, 60배, 30배 하면 100배하고 60배는 차이가 나잖아요. 100배하고 30배는 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 결실, 그 열매에 어떤 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많이 쌓으면 맨션이 더 좋은 맨션으로 들어가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헌신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 순으로 했다는 것은 그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배나 30배나 60배나 이게 같은 얘기다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0이라고 하는 열매나 60이라고 하는 열매나 30이라고 하는 열매나 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보면 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그 결실을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건데 이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새로운 난데 그게 신적인 존재일 거 아니에요. 육이 죽고 신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신은 신의 아들이겠죠. 이제 아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그 열매,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 있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라는 거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죠? 한 분.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교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교리. 삼위 일체죠. 하나는 하나인데 위가 셋이라는 거예요. 위는 뭐예요? 위가.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앉아있는 보좌. 그것이 세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응?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보좌가 또 셋이냐 말이에요. 그걸 삼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다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런 거예요. 창세기 그 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로.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남자는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들, 남자,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가실 때는 아버지와 엄마도 같이 가신다 그런 얘기인데 아버지와 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그분 자신이 엄마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렵게 들리죠?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나를 본 자마다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들,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샬렘 왕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설명하는 단계에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에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그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와 어디를 갔죠? 근데 12살 때만 갔겠어요? 근데 12살 때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13살 때도 있고 11살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12살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2살 뭐 예수님조차도 30살이라고 안 했어요. 30쯤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12살은 분명히 12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12은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 12 바구니에 그 떡을 열두 광주리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소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열두 제자 이게 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두 살 때 어디를 갔다, 성전에 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비로소 아들로서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잖아요. 거기로 가는데 누구랑 갔다?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와 같이 간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로 떠난 것을 떠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그 예수 아들로 표현을 하면서 양쪽의 부모가 같은 건데 그 예수 아들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데 예수님이 갈 때는 같이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갈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셨다면 누구누구가 온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한 분으로만 설명하면 진리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아버지로 설명되어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아들로 설명할 때는 그 아들로 설명해주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설명을 할 때도 역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으로 설명되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삼일길이야. 그게 완성인 거예요. 응?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그렇지. 예. 자, 그러면 다시 그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100배, 60배, 30배 했는데 30배부터 설명을 합시다. 30배는 트리아콘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트리아콘타. 예, 트리아콘타. 예. 이게 30이에요, 30. 30인데 아들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30대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예. 그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30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30세부터 하게 돼 있어요.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세까지 제사장직을 하게 되냐면 50세까지예요. 50세. 그러니까 뭐 길진 않네요. 20년 하는 거네요. 20년.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성경을 남기면서 숫자를 통해서요. 하는 막 비밀 코드와 같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 숫자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죠. 진리를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또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룟유다 있죠. 가룟유다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은 누구의 몸가? 예수님의 몸가. 그러니까 30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30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진리로 그 밭이 좋은 밭이 됐고 그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죠?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요나의 표적. 그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요나가 들어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예,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그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나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들이 다 그 요나의 표적과 관계됐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알면 그게 30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60배는 뭐겠어요? 60배? 60배는 헤세콘타. 한번 해봅시다. 헤세콘타. 예, 예. 60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성령, 말씀. 말씀은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M, 말씀. 말씀은 어머니예요. 성령이 말씀이고 성령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응?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전은 아버지를 말하고, 말씀은 성령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25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번역서에서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세콘타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헤세콘타가 뭐라고 했지 아까? 60. 그러니까 6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60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여기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면 율법의 고향이에요. 응? 시내산하고 똑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는
그 성전,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이죠, 율법. 엠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온천이란 뜻이 있어요. 따뜻한 샘.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따뜻한 샘이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 그 율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6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그 거리를 재봤대요. 후대 사람들이. 근데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0 스타디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이 아니라는 거예요. 60이면은 너무 멀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갔다가 눈이 밝아지고 다시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그렇게 왕복할 만큼 거리로 환산하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60이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일부러 했다라는 거지. 60이 무슨 뜻일까? 60 그 헤세콘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5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은 그냥 거리를 환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환산하니까 25리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25리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거기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안 보였죠.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60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60배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성령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은 거 아니잖아,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5장 9절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 거예요.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 과부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래서 올리는데 60이 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그 한 남편은 율법이고 이제 그 율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응? 율법이 죽어서 과부가 된 거예요. 당연히 율법이 죽으면 진리가 남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60세라는 거예요. 60이라는 거예요. 응? 자, 10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10절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엉뚱해야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 10절 말씀을 볼 때 정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전부 다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성도들의 발을 씻어 줄 수 있나요? 꼭 그래야만 되나요? 과부는? 아니겠죠? 네, 다 이게 진리의 말이에요. 자,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로서 키울 수 있는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예? 구원받은 자와는 같이 소통이 되죠. 어? 대접을 할 수 있죠. 말씀으로 대접을 얼마든지 되죠. 그 사람들 그거 받을 수 있잖아요. 응?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게 뭐죠?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게. 그렇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뭘까요, 그러면? 정말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다고 무슨 학교에서 그걸 많이 하잖아요. 무슨 학교에서. 그러면서 눈물도 좀 몇 방울 흘리잖아요, 또.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발을 씻어줄 때가 다 있네 하면서. 참. 했죠. 뭐 무슨 예. 그렇지 뭔지도 모르고 했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섬기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건 우리가 발을 세상에 딛고 살잖아요. 예? 그 야곱이 그거잖아요. 야곱의 발꿈치 뒷발꿈치 예? 아케부 그거 했잖아요 우리. 그 발이에요 그 발.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이 땅에서 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어? 그 하늘에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없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과부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진짜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은 발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면 환난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경계로 들어오면 막 갈등도 생기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구제해야지. 네? 말씀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뭐 과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과부의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겠죠? 근데 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낳을 수 있는 과부잖아요. 60세. 그 60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서 자라는 그 채소는 무조건 30도 되고 60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0배. 100배로 가보시죠. 100배는 이제 헤카톤. 한번 해봅시다. 헤카톤. 예. 네. 이건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 또 찾아봐야 돼. 누가복음 16장 찾아봐야 돼요. 여기 길어요. 16장 1절부터 보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 우리 이 비유 잘 아실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예. 근데 비유 중에서 이 비유가 가장 난해한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자, 1절부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이제 부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직분을 빼앗겠다. 이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건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어? 근데 이 청지기는 소비하기 때문에, 재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허비하기 때문에 네 직분을 빼앗겠다라고 아버지가 했지만 실제로는 더 허비를 했죠. 더 허비를 했는데 그걸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빼앗는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그걸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직무가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셨는지라. 자, 이제 그 빚쟁이죠. 두 사람한테 간 거예요. 채무자한테 가서 한 사람은 기름 100마를 이제 빚졌어요. 그래서 50으로 탕감해 주고 또 두 번째는 밀 100석인데 이 사람은 80이라 했으니까 얼마를 20을 탕감했어요. 그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100인데 왜 한 사람은 50이고 한 사람은 20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 칭찬했다니까.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러니까 9절부터 설명을 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잘못된 소유, 이걸 다 팔아서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영구한 나라, 그걸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름 100말. 밀 100석. 이게 같은 100은 100이죠. 100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전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그 성전이 되기까지 그 빛이 뭐겠어요?
성전이 되려면, 죄인이 성전이 되려면 빛이 얼마큼 저어져 있는 거죠? 성전만큼이죠. 성전을 살 만큼 빛을 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100, 기름 100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 100.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100을 탕감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되려면, 예?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이게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빚진 거냐면 그거 살 만큼 빚을 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해. 탕감을 해주려면 다 해줘야 내가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 100마를 다 탕감을 해줘야 내가 100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된다니까. 근데 탕감을 다 안 해줬잖아요. 50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50을 해준 게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50은 제사장이, 30세에 제사장이 시작되면 몇 살까지 한다고 그랬죠? 50살. 그럼 50살까지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가 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다 마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으로 완성이 되어서 올라갔잖아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딱 하면은 이제 속된 말로 도통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도 아닌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냐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50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은 5도 마찬가지예요. 5나 50이나 500이나 똑같아. 그것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숫자예요. 제사장직을 마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수라고요, 그게. 그래서 노아 있죠, 노아. 노아가 누구누구 낳았어요? 아들 셋을 냈잖아요. 함과 야벳과 샘과 함과 야벳. 몇 세에 낳았죠? 몇 세? 500세. 500세에 낳았어. 500세.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왜 하필이면 500세일까요? 그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 수예요, 수. 그러니까 오늘 그 기름 백석을 50으로 깎아준 건데, 깎아준 게 아니고 다르게 표현한 거야. 이걸 다 탕감해줬다. 없음. 너 죄 없음. 이라고 50으로 써준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탕감을 해줘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주님이 어젯밤에 알려줬어. 어젯밤에. 그렇게 더운데. 정말 내가 그냥 속으로는 팔자팔자 뛰었다니까. 그 전에는 왜 남겨놨을까, 이게. 찝찝은 했는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80은 뭐겠어, 80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난 지 8일 만에 새로운 삶, 모세가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80. 그러니까. 그러니까 80으로 탕감을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죄 없음, 빚이 하나도 없음, 없음으로 써 놓은 거예요. 그걸 암호로 써 놓은 거예요. 사실은 기름 100석을 다 탕감해 준 거고, 밀 100 뭐예요? 100석, 밀 100석을 다 탕감해 주고, 기름 100마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100배, 60배, 30배 할 때 그 의미예요. 이 비유는 그렇게 풀지 않으면 이건 있으나 마나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밭이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나머지 좋은 밭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쁜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나라고 하는 땅을 그 좋은 밭으로 개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 밭은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도 설명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 어느 분이 그 우리 밴드에 올려놓은 글을 아마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예 설명을 해드릴게. 변화산에 가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분이. 그리고 초막 셋이 나오잖아. 그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어떤 그 대표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냐면 갈멜산에서 누구와 싸웠냐면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제사장이죠. 그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그러니까 율법과 우상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요 둘을 묶으면 큰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넘어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 그런 말씀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들 얘기인데 예수님이 무너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율법과 우상과 큰 바벨론이 변화산상에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별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가시 덤 길가밭, 그다음에 돌짝밭, 또 가시 덤불밭. 요 세 개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초막 셋은 뭐예요? 그 하나가 무너지면 성전 하나가 지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 무너지면 성전 하나로 태어나고 우상이 무너지면 성전 하나가 태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성전 하나가 해서 그 성전 셋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30배라고 해도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30배라고 했잖아요. 아들. 아까 했죠? 30배? 아들을 얘기한 거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다 십자가에서 불살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셋으로 그 설명되어지는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예요. 성전 하나. 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두 마음이거든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으로도 왔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 게 뱀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우상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그, 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자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고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 그걸 합쳐서 마귀라고 해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일까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표현지만 다르고 예. 똑같은 거예요, 다. 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고 사탄이고 우상이고 거짓 선지자고 율법이고. 그래서 그 자기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묶여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3일길 이런 표현들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뿐이겠어요? 자기와 구원할 자가 같이 묶여서 세상 임금으로서 죽는 거라고요. 죽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스도 함께 거기서 다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몇 시죠? 6시 반이죠? 그럼 오늘은 이제 오늘 창세기 그 19장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9절까지는 그냥 18절까지만 끝내고 다음 주에 19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19절 설명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래. 그렇게 하고 또 말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새 하늘이라고 하는 새 땅이에요. 새 하늘이 따로 있고 새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새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새 땅. 아,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땅을 바꾸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그 말씀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